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프라이드 치킨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음식이 생각나시나요? 대부분 시원한 맥주가 떠오르실 겁니다. 먹을 때도 아 역시 치킨엔 맥주지 하는 말이 입에서 절로 나올 만큼 모두가 이들의 조합을 완벽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치맥이란 말이 생겨난 것이겠죠. 치킨과 맥주처럼 환상의 궁합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단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혀에서는 환상의 궁합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는 건강상의 최악의 조합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상의 궁합으로 알려졌지만 건강상으로는 최악의 조합일 수 있는 우리들이 너무 좋아하는 음식들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도 이 조합으로 음식을 맛있게 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환상의 궁합으로 알려졌지만 최악의 조합인 음식들 첫 번째, 치맥. 이미 예상하셨죠? 맥주의 단짝은 뭐니뭐니 해도 튀김 음식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단연 프라이드 치킨이고 그 다음으로는 뭐 감자튀김 같은 것들이 뒤따라오겠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생각한다면 아무리 실과 바늘과 같은 단짝이라도 맥주와 치킨은 같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튀김 음식은 일단 열량이 높기로 악명 높죠. 튀김 요리가 열량이 높은 이유는 바삭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밀가루와 달걀로 옷을 입히고 또 그 위에 믹스라고 부를 수 있는 튀김 전문 파우더를 발라서 튀기죠.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좋아하는 양념을 또 입힙니다. 그래서 칼로리가 천장을 뚫고 하늘로 치솟게 됩니다. 소주, 맥주, 양주 등과 비교해서 뭐 맥주의 칼로리가 월등히 높은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맥주 한 캔 또는 맥주 500cc로 딱 끝내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치맥을 했을 때 열량이 따블에 따따블이 되는 것입니다. 바삭한 치킨을 드시고 싶다면 프라이드보다는 전기구이, 장작구이가 더 낫고 맥주에 더 적합한 안주를 찾자면 생선포나 견과류가 더 적합합니다. 그래도 프라이드 치킨하고 맥주가 최고죠. 아이,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환상의 궁합으로 알려졌지만 최악의 조합인 음식들. 두 번째, 찌개에 소주. 얼큰한 국물에 소주 한 잔. 아, 죽여주죠. 그래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물 요리만 보면 본능적으로 소주가 떠오르게 됩니다. 특히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겨울엔 아, 이게 최고입니다. 아, 우리 몸 좀 데피고 갈까? 포장마차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도수가 센 소주. 알코올 때문에 몸에 열이 오르는데 이때 뜨겁고 짠 국물을 먹으면 피를 빠르게 돌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체온을 올리는데 아주 부스터 역할을 합니다. 피 빠르게 돌고 체온이 확 올라가면 혈압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오르겠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물 요리에는 염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을 앓고 계시거나 고혈압이 걱정된다면 국을 포함해서 국물 요리를 자 줄이라고 조언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주와 함께 또 마시게 되면 국물을 벌컥벌컥 자주 들이키게 됩니다. 지금 당장 혈압이 올라가서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건강상으로 볼 때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고혈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죠. 국물 요리와 소주는 환상의 궁합이 아니라 우리 혈압에 최악의 조합일 수 있습니다. 환상의 궁합으로 알려졌지만 최악의 조합인 음식들. 세 번째, 삼겹살에 소주. 프라이드 치킨과 맥주가 단짝이라면 삼겹살에는 단연 소주입니다. 이렇게 먹어야 한민족이죠. 찌개에 소주를 마시는 것보다 삼겹살과 소주의 조합이 그나마 건강상으로 좀 낫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삼겹살은 다른 음식보다 지방이 많죠. 또 그 맛에 먹는 거고요. 그런데 지방은 우리 몸속에서 알코올 분해를 방해합니다. 또 반대로 알코올은 지방 분해를 방해해요.
간에서 열나게 분해를 열심히 하는데 지방이나 알코올이 둘 다 제대로 분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간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이렇게 보자면 삼겹살과 소주는 환상의 궁합이 아니라 상극되는 음식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겹살보다 살코기가 좀 더 많은 목살을 드시는 것이 좋은데 삼겹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목살은 퍽퍽하다고 싫어하시죠. 소주는 먹고 싶고 돼지고기도 먹고 싶은데 건강에 안 좋다고 둘 다 포기할 수는 없고 그렇다면 한 발 물러서서 소주의 목살로 타협을 보는 것이 어떨지 생각이 됩니다. 환상의 궁합으로 알려졌지만 최악의 조합인 음식들 네 번째, 토마토와 설탕. 요즘도 그렇게 먹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어렸을 적에는 토마토를 썰어서 설탕을 솔솔솔솔 뿌려줬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토마토에서는 과일처럼 단맛이 나질 않으니 그렇게 해서 주셨던 것 같은데 토마토와 설탕은 좋은 조합이 못 됩니다. 토마토는 항산화 물질도 풍부해서 건강에도 좋고 또 열량도 매우 낮아서 먹는데 부담이 없죠. 하지만 설탕을 뿌리면 설탕이 토마토의 영양소를 파괴하고 특히나 토마토에 많이 들어있는 비타민 B의 흡수율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설탕을 먹었으니 혈당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지사겠고요. 토마토와 설탕은 환상의 궁합이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은 조합입니다. 바늘과 실처럼 우리가 당연하게 단짝으로 여기는 음식들이 의외로 좋지 않은 조합임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알았다면, 깨쳤다면 이제부터는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건강을 생각해서 다른 조합을 찾는 현명함을 발휘하셔야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입에서도 몸속에서도 조화로운 음식들을 드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아, 또 이 영상 보시고 또 맥주하고 프라이드 치킨 또 시키신다. 에이 참나.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